채널 UUH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여름이 유독 길게 느껴지는데요. 다들 몸보신은 잘 하셨나요? 그래도 8월은 삼복 가운데 마지막인 말복이 지나면 날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월에 전해드리는 채널 UUH. 오늘 알고 보면 쓸모있는 채널 UUH 뉴스에서는 혈액암의 최신 치료법인 CAR-T 임상연구 시작 소식과 수혈 적정성 평가 1등급 소식 등을 전합니다. 이어 이달의 주요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핫이슈에서는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손길, 기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보람과 온정이 가득한 울산대학교 병원 사람들의 이야기, 보온병에서는 미스터 나이팅게일, 울산대병원 남자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월에 전해드리는 채널 UUH 함께 보시죠. 울산대병원이 울산시와 6개 의료기관과 함께 진료체계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울산권역 응급 중증 환자 쏠림 현상과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함으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 치료와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일반 환자 회송 및 응급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교육, 서비스 지원을 맡게 됩니다. 울산대병원 혈액내과팀이 혈액암의 최신 치료법인 CAR-T 임상연구를 시작했습니다. CAR-T란 환자 혈액에서 얻은 면역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거친 뒤 다시 환자 몸속에 집어넣는 개인 맞춤형 치료법으로 기존 항암제들과 달리 단 1회의 치료만으로도 생존율이 높아 꿈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CAR-T 도입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식약처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현재 수도권 일부 병원만 시행되고 있으며 영남권에서는 우리 병원이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울산대병원이 심평원에서 실시한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 병원은 평가 지표 모두 만점을 받으며 수혈 안정성 확보 및 적정 사용을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울산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가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5개월간 SNS를 활용해 심내혈관질환 예방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며 시민들에게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줄 뉴스입니다. 본관앞 도로에 신규 도로명이 부여됨에 따라 울산대병원 도로명 주소가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대학병원로로 변경됩니다. 임시 중단되었던 본관 지하 1층 직원 휴게실이 재운영됩니다. 샤워실, PC, TV, 안마의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상병동 김지원 간호사가 중증 두부 외상 환자에 대한 저코티솔 사용의 효과와 안정성 발표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습니다. 동행, 사전적 의미로는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란 뜻인데요. 이렇듯 울산대병원에는 기부를 통해 나눔의 뜻을 함께하는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와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힘이 되어주는 기부 이야기를 이달의 핫이슈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S5일이 매년 울산대학교 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하며 닥터카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도 닥터카는 달리며 외상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덕산홀딩스가 기부한 1억 원이 소아재활치료실 개소로 이어지며 소아 환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울산대학교 병원은 2013년부터 후원기금 운영을 통해 환자를 위한 치료 및 환자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이후에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에 동참하는 손길이 대폭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울산시 의사 대상을 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금을
기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울산시 의사 대상을 탄 거는 저 혼자만의 그런 힘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그런 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기부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정착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전달된 기부는 누적 308건으로 총 11억 원에 달하며 그중 병원 발전 기금이 84%, 자선 의료비가 13%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역 병의원들과의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한 진료협력센터 개설과 내원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드림 아트월 설치, 위드 코로나에 발맞춘 비대면 플랫폼 구축 등 더 나은 의료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4살 오래전부터 울산대학교 병원에 환자로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많게해서 제가 원하는 일들을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아 재활 센터에 기부금을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이와 같이 도움을 주는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신관 로비층에 후원인 벽을 설치해 후원인들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후원기금은 크게 우리 병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후원하는 자선의료비로 구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관심도도 높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기부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원 홈페이지 또는 대외협력 홍보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명 존중과 인간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 병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앞으로도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더욱 향상된 의료 서비스와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달의 핫 이슈였습니다. 작은 나눔으로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부. 채널 UUH 시청자분들도 작은 실천으로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보람과 온정이 가득한 울산대학교 병원 직원들의 이야기, 이달의 보은병 만나보시죠. 오랜 세월 여성의 영역처럼 여겨져왔던 간호사의 세계. 그 고정관념을 깨는 남자 간호사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과 싸우는 대기의 전사, 울산대학교 병원 남자 간호사들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응급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권현호 간호사. 환자분 눈 떠보세요. 그는 병원의 최전방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똑같은 간호복을 입고 있어도 의사로 오해받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9년차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남자 간호사 인식 자체가 많이 생소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일을 9년 동안 일하면서 간호사님 많이 친해지면서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환자들도 저를 보면서 저를 딱 보고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응급 환자 왔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같이 응급 처치를 하고 그래서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 보면서 병동이나 중환자실 입원하고 난 뒤에 퇴원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간호사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현장인 교육장. 병원 밖에서도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양혜원 변호사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이처럼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쌓아온 경험 토대로 시민들에게 열광 중인 양혜원 간호사. 사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시절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 이제 그때 주위에서 이제 간호를 해주시던 선생님들께 좀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을 꿈꿔왔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제 간호사라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주위에 많은 다른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편견보다는 오히려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병동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는 오로지 환자를 보는 것만 간호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자를 보는 것이 간호사의 일이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만족도를 또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동에는 또 다른 남자 간호사 윤성재 간호사가 있습니다. 흔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특수 파트에서 마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병동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남다른 책임감과 전문성, 거기에 친절함까지 필요한 간호사라는 직업. 어느 간호사 못지않게 상냥하고 꼼꼼한 윤성재 간호사는 병동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호흡기내과 병동이다 보니까 산소 탱크 옮길 일이 되게 많거든요. 힘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들보다 나으니까 저희가 산소 탱크도 옮기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 침대에서 침대로 옮길 때도 남자 선생님들이 주가 돼가지고 옮기고 있고 그거 말고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일하는 거 없고요. 남자 선생님도 똑같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환자분들 잘 간호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배 간호사. 울산대학교 병원 제1호 남자 간호사입니다.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근무 중인 그는 후배들이 성별을 뛰어넘어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좋은 간호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간호사들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힘들지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병원이란 특성상 오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고요. 또 몸도 마음도 아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간호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료 현장에 새로운 풍경을 그려나가고 있는 남자 간호사들. 이제는 남자 간호사가 아닌 좋은 간호사로 기억되고 싶은 여러분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간호사들 화이팅! 주고 싶어내는 키즈 퀴즈. 작은 나눔으로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부. 8월 채널 UH 핫이슈 주제이기도 했던 기부로 해보는 이행시. 8월 20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UH 검색 후 1:1 채팅방을 통해 여러분의 센스 있는 이행시와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채널 UH 시청소감도 함께 남기면 당첨 기회는 업!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립니다. 지난달 퀴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채널 UUH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보는 것과 그리고 보호자들을 보는 것에서 그런 경험 자체를 되게 네,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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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힘들지만 꼭 필요하고 또.